어떤 과학자들은 식물에도 뭐가 있다? 지능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증거가 뭐냐? 이런 증거가 있다. 자, 이 애벌레가, 나비 애벌레가 이제 잎사귀에다가 알을 낳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애벌레가 되면 잎사귀를 갉아먹거든요. 갉아먹는데, 이 식물이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안 돼요. 어떻게 하냐 하면, 자, 이 잎사귀도 결국은 현미경으로 보면 뭐예요? 세포들입니다. 잎사귀 세포. 그 잎사귀 세포 안에는 뭐가 있어요? 물론 유전자가 있죠. 그 유전자가 있는데, 이 애벌레가 붙어서 갉아먹을 때, 소화 억제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애벌레가 이제 갉아먹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배탈이나 벌레가. 배탈나서 어구배야 하고 나뭇 잎사귀에 붙어 있을 수가 없으면 결국 땅으로 떨어져요. 땅으로 떨어지면 개미가 와서 애벌레를 잡아먹어. 그 참 식물이 똑똑하죠, 그렇죠? 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잎사귀보다 못해. 네. 그렇죠? 우리는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가 생겼구나. 이놈을 죽여버려야지. 그래서 T세포를 보내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적혀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는 거를 우리가 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식물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 식물의 생명도 보호하시는, 식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지식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럽니다. 지혜. 그래서 지식이라는 단어하고 지혜라는 단어가 이게 글자부터가 달라요. 지식할 때는 그냥 알지자입니다. 그냥 지혜요. 지식할 때 진짜. 지혜할 때는 어떻게 써요? 이건 꼭 같은데 이게 붙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네? 이게 뭐예요? 예,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말씀. 말씀 Y자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지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여러분 제 책을 보면 그게 바로 생명, 파. 생명 신호.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겼을 때 그 암세포를 하나님이 처리해 주는 하나님의 지혜지 우리는 몰랐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도 우리가 알아서 못하거늘 식물이 자기들이 알아서 할 리가 없죠. 그러나 학자들은 식물에 지능이 있는 거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왜? 누구를 부정하니까. 네, 그렇죠.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초자연적인 일을 하시는,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거부하면 결국 하나님의 지능은 누구의 지능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벌레들, 잎사귀의 지능이 돼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정말 이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누구처럼 돼요? 시골 할머니, 손자가 갖고 노는 그 리모컨 자동차를, 장난감 자동차를 보고 손자가 조절한다고는 추호도 뭐예요? 생각하지 않고 장난감 자동차를 보고 참 장난감 자동차가 이렇게 똑똑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장난감 자동차가 지능이 있다는 차원이에요. 지금 많은 과학자들의 그 생각의 차원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들죠. 그러니까 발전이 있을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보면 더 희한해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 잎사귀를 갉아먹으면, 그 주위에 있는 잎사귀들의 세포 속에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가 켜지면 아주 그 향기를 내는 물질을 발산해. 공기 중으로. 그래서 이 잎사귀도 이런 향기를 발산하고, 이 잎사귀들은 향기를 발산하는데, 이 향기가 이 말벌들이 아주 좋아하는 향기야. 그래서 주위에 말벌들이, 좋은 냄새가 난다? 그러면서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 보니까 뭐가 있어? 자기들의 먹이, 애벌레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애벌레를 결국은 잡아먹어요. 이런,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해요, 식물이. 그 식물이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결국, 우리는 철저히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자, 그리고 또 여기 한번 봅시다. 지난번에 제가 거북이 보여드렸나요? 이 거북이 엄마가 50일 전에 이곳에 와가지고 거북이 새끼들이 이제 바다로 가서 어디로 갈까요? 이 거북이 새끼들은. 여기는 괌이라 그랬습니다. 엄마는 오키나와에서 왔어. 그래서 애들이 지금 엄마는 50일 전에 벌써 알 낳고 가버렸어. 그 애들은 지금 바다로 가. 그리고 결국은 어디를 향하여 가까? 오키나와로 갑니다. 오키나와 어딘지 알까? 몰라요. 자기들이 오키나와 출신이란 것도 모르는데 결국은 오키나와로 가요. 그럼 이 거북이들을 데리고 오키나와로 인도하시는 분은 뭐예요? 하나님이 되게요. 그래서 이 자연계를 깊이 관찰을 하면 다 뭐를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다. 이 거북이, 저 나무 잎사귀까지도 돌보고 있는데 왜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그 흔에 빠진 그 백합화를 봐라. 이게 다 내가 돌봐서 이렇게 잘 자라는데 내가 왜 너희 사람들을 돌보지를 않겠느냐. 자, 박수 한번 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이제는 시험관을 내려놓겠다. 하나님이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뭔가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아, 참, 그, 얼마나 좋아요. 그 자체가 벌써 승리야. 그렇죠? 그 자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승리한 거예요. 이제, 정말, 그래서 참, 왜 우리는 남들보다 이렇게 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 이렇게 생각할 때는 참 그 인생 자체가 불행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때 가장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는 거죠.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진 상황에서 가장 임신될 확률이 높아요. 아시겠죠? 이 난임, 불임, 뭐 이런 상황에서 뉴스타트를 해가지고 성공하신 분들이 꽤 돼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거북이 새끼들이 오키나와를 향, 자기들은 지금 무조건 가는데. 자기들이 오키나와로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거북이의 지능이 아니야. 아시겠죠? 그러므로 식물 지능이 아니야. 우리 사람도 우리들의 내가 암이 낳는 것도 나의 지능으로 낳는 것은 아니야. 그러나 제가 배운 현대의학은 우리 인간의 지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자꾸 넣어주는 그것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초인간적인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만드신 분이 모든 것을 돌보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이 거북이가 자기들이 지금 들어 바다로 가서 헤엄을 쳐서 하여튼 오키나와로 가고 있는데 무엇을 먹어야 될지 알까 모를까 몰라요. 그런데 언제는 무엇을 먹고 그 다음에 또 언제는 시간이 지나면 또 무엇을 먹고 하는 건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결정되어 있어요. 예. 그렇죠?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동물들은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그대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동물들에게는, 이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을 해놔도 우리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산에서도 그게 나타나잖아요.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지만은 따 먹을 수도 뭐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따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면 너희들은 어떻게 죽는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이 사실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하나님은 조건적인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선택을 했다. 하나님이 조건적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말 안 들으면 벌 주고 그런 무서운 분이니까 우리도 하나님 닮아서 우리도 조건적인 것이 뭐요 맞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잘못이란 말.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재선택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어서 영생하게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거북이들도 맨 첫 단계는 뭘 먹고 두 번째 단계는 뭘 먹고 다 정해져 있어요. 거북이들이 뭐 자기 기분 나는 대로 먹는 게 아니야. 다. 그 맨 첫 단계에서는 해파리를 먹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자라가면서 먹는 게 점점 달라져요. 예. 네. 그렇게 돼 있어. 자,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봅시다. 저는 생선 중에 연어를 참 좋아합니다. 연어. 연어가 왜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연어는, 연어 종류가 많아요. 지금 여기 보면, 뭐 다섯 종류가 있죠, 그렇죠? 핑크, 사카이, 코호, 첨, 친누크 다섯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이 다섯 종류의 모든 연어들이 다 알을 낳고 알 낳은 곳에서 암컷 수컷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강을 타고 올라오죠. 그래서 알 낳고서는 거기서 엄마 아빠는 죽어버리고 거기서 알에서 새끼들이 부화해서 태평양으로 다시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가이드 있게 없게 가이드 없어요. 엄마 아빠들은 다 죽어버렸으니까. 네. 그런데 얘들은 연어의 종류에 따라서 그 태평양을 이동 코스가 여행 코스가 그 종에 따라서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누가 정했을까? 네? 자기들이 정했을까? 그럴 수는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보면 여기서 모든 여기가 이제 알래스카입니다. 여기 자 모든 종류가 다 정해져 있는데 알래스카 여기는 캐나다, 밴쿠버, 미국 시애틀 뭐 이거예요. 있는데 얘들이 가는 코스가 이렇게 미리 정해져 있다고 얘들이 정하는 거야. 이 새끼들은 자기가 연어 다섯 종 중에 무슨 종인 줄 알까 모를까? 모르죠. 자기들은 자기가 뭔지 몰라. 다 새끼니까 똑같아 보여. 그런데 일단 바다에 딱 도착하면 친우크는 친우크가 가는 길만 따라가. 첨은 첨 가는 길만 따라. 희한하죠, 그렇죠? 자, 봅시다. 여기 보시면. 자, 여기서 다 출발했어요. 그, 진우크는 노란색인데. 다 같이 가, 여기까지는. 그렇죠? 같이 가다가 갑자기 핑크는 어떻게 해? 그래서 갑자기 돌아가. 그러니까 애들 뭐라고 그러겠어? 야, 야, 나 니네들 어디 가냐? 몰라, 나. 얘들은 도대체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어느 연어 새끼가 어느 종인 줄은 누가 알아?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너는 핑크니까 이제 돌아가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 남대천에도 양양의 남대천에도 연어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올라오는 연어들은 4년 동안 지난 4년 동안 태평양을 돌아다니던 연어들이에요. 여행을 하고 4년이 지나면 이제 알을 낳고 죽으려고 여기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올라오는 연어들 알 낳으려고 올라오는 연어들은 4년 전에 양양 남대천에서 태어난 연어들이야. 딱 자기들을 고향으로 돌아온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잘해 애들은. 하나님 정해 놓은 대로. 제일 말 안 듣는 것들이 누구까? 우리야.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뉴스타트라는 것은 병이 났을 때 병 나고 안 나고 간에 우리 인간이 살아야 될 그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이렇게 꼭 살아줬으면 좋겠다. 먹는 음식은 이렇고 물은 이만큼 마시고 공기가 중요하고 운동도 꼭 이렇게 해주고 이제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미리 인간이 어떤 식으로 살면 가장 우리들에게 유익할 것인가 그거를 정해준 거예요. 그러나 이제 뭐 인간 사회에서는 이 유행이 막 강력하게 인간들을 지배하니까 그래서 뭐 물도 하루에 커피 세 잔이면 이제 물이 커피에 있는 물뭐그 그렇잖아요. 본래 커피는 하나님의 계획에 있을까 없을까? 예? 없죠? 없죠. 그러니까, 저기 핸드폰이 하나 있는데, 누구 건지 모르겠네. 여기 갖다 주세요. 여기. 아,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놔놓고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봐도 다 하나님이 이 사카이들은 이렇게 멀리 돌도록 그렇게 코스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사람들이 이걸 다 조사해가지고 알아가지고 이거를 잡으려면 여기서 기다리는 거야. 아시겠죠? 여기서 기다리면 이런 건 안 잡혀. 이거 잡으려면 여기서 기다려야 되고. 그렇게 돼 있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가는 길은 누가 인도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암에 걸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자진해서, 나의 선택으로, 하나님이 이미 미리 정해두신 뉴 스타트의 길로 들어오라고, 이제, 그래서 여러분은 오신 분들이니까, 우리 이 선생님 말대로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그 속에서 이렇게 미리 정해진 길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이 길로 들어서 주기를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뭐 그렇게 긴 세월을 사는 거 아니에요. 뭐 100년 산다고 해서 그게 뭐 우리가 지난 날 돌이켜 보면 정말 휙휙 지나가 버린 뭐 눈 깜짝할 새 지나갑니다. 100년도 나중에 알고 보면 눈 깜짝할 새 불과합니다. 거기서 그동안에 일어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일희일비 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영원한 생명. 그래서 여러분이 두배하실 때 이 영원을 보고 영원에다가 초점을 맞춰놓고 그렇게 하시면 이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갈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오늘 떠나시더라도 꾸준히 특히 그 2부 강의를 집에서도 열심히 들으시고 또 1부 강의도 여러분 자꾸 복습을 하셔야 돼요. 하시면서 이 내면의 힘을 받아야 됩니다. 아는 것이 뭐야? 힘이다. 힘은 진리 속에 있고, 힘은 선 속에 있고, 아름다움 속에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그 힘의 원천이요. 그것이 생명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꼭 성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